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못 뵈던 분들이 좀 왔네요. 예설이 왔네. 예은이야? 오, 예은이었구나. 예설인 줄 알아. 오늘은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못 오셨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러면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넘어서 이렇게 교회에 더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라 날씨만 궂으면 많은 분이 안 나오세요. 그리고 아기가 감기기가 좀 있어요. 내지는 뭐 여러 상황으로 교회를 주일 성수를 안 하시지요. 주일 성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상담하는 중에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찬양 중에 나온 것 같이 생활 중에 거하시는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그 생활 매 순간순간 생활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하니까 그 자리에 영적으로 끌리듯이 끌려서 이렇게 더 나오고 싶어지는 행위가 이 자리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잘 누리기 위해서 잘 만나기 위해서 요 자리에 잠깐 모여서 그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또 한번 나누고 그 기름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 마음하고 생각에 각성하게 해주셔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의 문턱을 잘 넘는 게 아니고 생활 중에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그게 참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게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주일 성수를 잘 하게 되죠. 근데 성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끌려서 오는 거고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내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쪽에 어떤 더 하는 행위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생활 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은연 중에 자꾸 하나님 얘기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전하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로 자꾸만 바꿔가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이 주에 아니면 이번 달에 몇 명 전도했냐 올해 몇 명 전도했냐 해서 이렇게 전도한 하게 하고 전도한 인원들에 대해서 뭔가 상을 주고 보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벅차다? 좋다? 이 좋은 느낌이 있어서 이 좋은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신앙? 그리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2페이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16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못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제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많이 잘 알고 계신 구절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오늘 아침에 강도사님이 카톡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찬양을 듣다가 울컥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사랑하신다는 거에 갑자기 그게 울컥 다가와서 울고 있노라라고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줄 때 이 아들을 내어줄 때 또 모든 것을 어디 그 전 그 성경에는 은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한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겠느냐. 거기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말할 당시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미래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 아들과 하나님을 믿고 나왔잖아요. 아들을 믿고 나올 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나올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지금 내어주시니가 다 주셨다는 얘기죠. 내어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고 이제. 그걸 믿고 나올 때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아들을 믿고 나올 때 다 받았다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을 줬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선물 그리고 어떤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맞춰서 은사라고도 표현했고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가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죠. 여기 지금 오늘 강장로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오늘 방언이 되게 사모함이 있으셔서 오셨대요.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에 그 아들을 믿고 나왔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지금
저 집사님에게 모든 거를 다 주셨죠. 근데 방언을 안 주셨겠어요? 주셨죠. 다 내어주셨다고.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나는 방언을 안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오신 거고, 여러분 안에도 뭔가 하나님한테 더 받았으면 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 주셨다. 다 주셔서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럼 이거 다 내어주신 이거를 내어주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쓰느냐. 주셨는데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받아놓은 거를 오늘 꺼내 쓰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죠. 제 생각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랑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들 찾아오시지만, 특히 믿음 안에 나름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죠.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신령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고 시간, 예배, 성경 보는 거, 말씀 보는 거, 뭐 11조, 헌금,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잘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옵니다 라고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내용과 결국 같은 내용인 거죠. 결국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뭐 이런 내용에서 찾아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내용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청년한테 재물을 직접적인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팔고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가진 것을 그렇게 내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갖고 부자인 거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김인경 집사님이 오셨어요. 김인경 집사님이 어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죠. 제가 잘 알죠. 그런 성정인 사람들. 그래서 본인도 암에 걸리셨으면서 거기 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는 차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좋냐고 하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게 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김인경 집사님이. 자, 그런데 김인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한다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선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항상 얘기했죠. 헬라어적 개념으로는 카르디아, 이 마음이 영감을 받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누구나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영감을 받는데 이 영감을 받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서 이 영감을 받는 이 영감을 받는 라인이 하나님께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는 목숨을 예전에도 이 설교했죠. 목숨을 다할 때는 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숨이 이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영 말고 영혼육 하잖아요. 그거의 혼 그 혼은 내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과 생각을 세상적인 거에 접해서 들어온 이런 접해서 터득돼 있는 이게 좋고 나쁘고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진 그 내용이 아니고 이 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아까 그 영적 감동을 받는 부분을 하나님께로 간 것 같이 이 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는 원래는 뜻을 다한다라는 건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 뜻에서는 하나님의 뜻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뜻을 얘기할 때는 델레마라고 해서 그 헬라어적 개념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 그 뜻은 디아누이아 예전에도 설명해 줬어요. 디아누이아는 뭐냐면 내가 경험과 지식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뭐 지식도 되고 세상적인 지식도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터득하게 된 모든 이 잡다한 경험과 지식들까지도 다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서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 때 여기서 또 사랑해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쓴 사랑하느냐의 표현은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너가 신적인 그 사랑을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했더니 이 말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필레오 하는데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적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인간인지라 인간 사랑밖에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과거에 설교했죠 이거? 아 그래 네가 필레오 하는구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너가 날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가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의 극치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의 종점이 종착점이 거기까지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가페의 사랑을 성경에서 비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교할 때는 인간적인 내용 안에서는 엄마가 하고 있는 사랑 엄마가 자식에게 하고 있는 사랑이 그나마 이 땅에서 비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나마 비교할 만한 사랑 아직 쫓아오려면 차례 멀었지만 그나마 인간적인 그 사랑 안에서는 엄마가 하는 사랑이 제일 높은 사랑 그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을 당연히 넘을 수 있는 그거를 망설임도 없이 그걸 해낼 수 있는 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 비교할 때 그 아가페 사랑에 비교는 했지만 차례 모른 사랑이죠 아직. 그런데 뭐뭐뭐를 다하고 뭐뭐뭐를 다해서 뭐뭐뭐를 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사랑해라 라고 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가파오 아가페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를 이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본문 앞에 부분에 본문 읽었던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하고 있는 얘기가 부자는 그 사랑을 그러니까 부자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지금 내가 뭐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지. 그걸 했는데 또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얘가 예수님 생각할 때는 지가 뭘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얘가 이걸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가 재물도 있는 걸 아니까 재물 있으면 그걸 다 팔아서 이렇게 해라. 이 부분은 당장 쥐고 있는 거니까 되게 힘들 거고 아까워할 거고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만 그 앞에 얘기하고 있던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 이걸 다 하고 있다잖아. 이걸 하고 있다는데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자예요. 이 부분에서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김윤경 집사님이 부자예요. 김윤경 집사님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되게 긍휼하게 생각해. 부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가 잘하고 있어. 오늘 주일 성수하고 오셨어요? 주일 성수 안 한 적이 언제 있으세요? 올해. 빠진 적 있으세요? 없어요? 부자야. 부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부어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지켜내고 있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김윤경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윤경 집사님이 하는 그 사랑은 일단은 잠깐 접어두고 너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접어두고요. 김윤경 집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 반찬 맨날 얘기하잖아요. 반찬을 놓고 하나님 이거 맛있어요. 아 이건 별로예요. 이렇게 아뢰는 걸 자꾸 하면서 이거 이 반찬 먹는 행위 하나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신 뜻 그 딜레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얘는 지금 뭐 체질이 뭐뭐가 바뀌어야 되고 암인데 암투병 중인데 어떤 게 좋겠고 뭐가 좋겠고 뭐가 바뀌겠고 음식으로도 많은 것들이 호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먹기 싫어하던 걸 갑자기 관심이 가게 하고 젓가락질해서 먹어봤더니 맛있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하면서 먹게 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이거 진짜 싫었는데 이거 갑자기 먹고 있지 이렇게 하고 하면 요 부분에 천국문을 열은 거예요. 들어간 거죠. 이 부분에 천국문이 열렸고 이걸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부분을 받은 거죠. 너희들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할 때 그 천국 열쇠는 한 개가 아니고요. 복수. 열쇠 꾸러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집사님이 주일 성수하는 그 천국 열쇠도 있죠. 아직 쓰시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쓰시지 못하고 있는 거고 김윤경 집사님도 이 사랑을 얘를 이뻐라 하는 게 내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가 나와서 하고 있는지 원래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지. 원래 잘하고 있던 건 몰라요. 부자라고. 얘가 나 이거 부자인데요. 거짓말도 안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청년이 자기가 뭐에 부자인지를 쫙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가 무슨
그렇게 너가 정 나온다면 말이야 이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세상적으로도 딱 잡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나눠주고 날 따라라. 네가 정말 온전해지려고 하면 앞에 있는 것도 다 틀렸는데 뒤에 건 더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에? 그런데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나갔더니 야 너가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한 랍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대한다면 내가 말해주건대 야 선한 자는 없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얘가 말하고 있는 저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보고 다가왔기 때문에 선생에 준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선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선생에 준한 얘기로 야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그리고 미치의 지금 열반 모든 내용도 네가 할 수 없지 하나님이 하시지.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아야겠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시간이 한 10여 분 몇 분밖에 없어서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장황한 설교보다 그럼 기도만 받으세요 하고 성령 받는 쪽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게 먼저니까 시간이 굳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무슨 얘기도 좀 전하고 거기서 마음을 좀 더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디아노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주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뭐하고 얘기하는 중에 결국에는 꼭지점에 가면 아 하나님을 다 알았더니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나 이 혼적인 이걸로 이해하고 있는 이 지식 수준으로 알고 가고 있는 내가 꺼져주면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구나. 이가라 혼샤마라바 하야라바 칸마라바 여라바 방언하죠. 누구나 하죠. 여기 계신 분 누구나 하죠. 그런데 이 방언을 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무슨 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나온다는 건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이 말이 나올 거를 알고 이걸 영한테 토스하는 거잖아요. 내 입술을 영아 네가 잡아.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지금 깨어나 있어서 그 성령 안에 있는 내 영아 네가 내 입술을 잡아. 지금 이 넘겨주는 이 순간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영이 말해. 그래서 성경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영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를 한다잖아. 하나님에게 간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도죠. 당연히 방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다 받아 놓으신 거고. 근데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이 막 할 때 머리로는 생각 못하는 것들을 영이 알아서 이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내 영이 아유 얘가 오늘 또 아내의 와이프 마음을 상하게 했대요. 하나님 얘 그것 좀 잘 알게 해주시고 풀어주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내 머리로 생각할 때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나는 아내를 섭섭하게 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깨달아낼 수 없는 거. 그 영역들로 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후질구려한 사람들 별로 이렇게 예쁘다 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챙겨주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변해가는 자기를 봤을 때는 원래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베풀거나 사랑할 줄 몰랐는데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화 성화되고 있는 그 아가페가 나오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원래 부자야. 내가 저런 애들 보면 야 밥이라도 사 먹고
뭐라도 좀 하고 옷도 좀 이렇게 사 입고 하면서 이렇게 원래 잘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만났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하던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더워해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더 주신 건지 아닌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야 하면 다른 것들을 넘겨보면 안다고. 내가 안 먹던 고사리 반찬을 먹고 있고 내가 싫어하는 고수가 갑자기 그 향이 먹음직스럽고 그 꺼려하던 음식들이 먹을 수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거 보면서 내가 이 필러로 사랑하고 있던 이 사랑이 조금씩 아가페가 함유돼서 이제 70%는 필러인데 30%는 아가페 정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점점 바뀌다가 아가페로 가지는 거겠죠. 그걸 인정하고 그 부분들이 바뀐다라는 걸 알면. 그러나 내가 하고 있던 그거 안에서 내가 계속 잘해내야 되고 잘하고 있어. 내가 이건 잘하고 있는 거야. 주일 성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오늘 봐. 거의 전멸했잖아. 이 사람들이 나오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땡겨져서 나와지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초신자들이 오면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정말 반드시 살아계신 거 내가 알지 라고 한 정도에서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힘 빼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초신자들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만나보기도 전에 와갖고 성령 한번 받고 방언 받고 이게 뭔가 다 된 거인 것 마냥 이걸로 칠랄레 팔랄레 교회 안 나오고 뭐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다 가지는 거죠. 원래 잘하고 있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 걸로 바꿔서 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세운 사람이죠. 에? 안 그랬으면 여러분 다 동원해서 전단지라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동네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전도해오고 여기 교회 성도수도 늘리고 막 좀 해야죠.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성도수도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뭐 이래야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지 않잖아. 왜 카페를 했겠어요? 뭐라도 다른 걸로 재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기름 부어서 오히려 금도운도 아버지 건데 이게 부흥을 해서 성도들 도와주려고? 생각이 좀 거꾸로예요. 그 개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자매 하나는 저번 주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체적인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최고, 다른 계명도 필요 없어. 그게 최고야 라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건 저와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그걸 잘하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저는 제가 싫어요. 저는 제가 되게 모자라고 제가 자학을 하더라고. 자기가 되게 믿고 뭐도 못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로 저 사람은 생각해줘요. 그거 이상은 생각해요. 저 사람.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전정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못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은 사랑한다 이거죠. 이게 맞아요? 맞잖아. 그 계명을 이룬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들은 사랑해. 왜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착각이 나온 건데 여기에서도 사랑이 둘째 계명이라고 했잖아. 첫째 계명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네가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을 관통해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 지금 하늘나라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 하늘나라에서 나온 그 우리가 지금 그 열쇠로 그 문을 때까닥 열면 그 항목 하나가 열려서 그 수많은 천국 열쇠 중에 하나를 여는 거지. 이 가이오라는 천국 문을 제가 열쇠를 갖고 있어서 하나를 딱 열면 내가 죄를 생각할 때 죄가 천국이고 죄만 생각하면 기쁘고 죄만 생각하면 좋고 하면 그 천국 열쇠 가이오라는 천국 열쇠 하나를 내가 이 천국 문을 연 거지. 예은이에요? 네. 천국 문을 여세요. 그러면 저 예은이가 예은이가 내게 천국이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열어야 된다고. 이 공간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오늘 아직 못 오고 계신 분들은 아직 여기가 그 천국 문을 못 연 거죠. 다른 데서 열고 계신가 보죠. 다른 데라도 열어야지. 모든 항목을 열어내서 온 삶 중에 그 열쇠들을 열어내는 걸 도와주려고 여기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죠.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너가 죄사함 받았다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자녀 돼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고 밖으로 현현해서 나타내느냐. 성경 구절을 몰라도 어제 얘기 드린 것 같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유 왜 이렇게 아프니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하는데 쓰다듬는 중에 얘가 났어. 알고 봤더니 성경에 있더라고. 그 마음이 그 문이 안에서 열리면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버겁고 힘든 건 그 말씀을 알아버려가지고 그 말씀 맞다잖아. 말씀은 살아있다잖아. 그거 진짜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안 돼? 이게 내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믿어야지.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백날 해도 이게 부식해. 그 목숨, 그 혼이 하고 있으면 영이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요 안에서 밖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면 필레오랑 같은 거예요. 딜레마가 나와야지. 하늘문을 열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랑하는 게 뭔지를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해봐 임마.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게 진짜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거 주일 성수부터 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진짜 이렇게 막 일만 마디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영적인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일렬로 앉아갖고 손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한 번이 이 예배 전체에서 떠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결론인 거지. 그 결론을 행하려고 그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를 행하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냉동고에 갇혔어. 에? 추운 데서 이 털이 일어서 그리고 털이 지 맘대로 내가 제어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니까 털이 내가 주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 난 어이없잖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죠. 무슨 소리야. 털이 주인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 냉동고에 갇혔는데 전기도 끊긴 냉동고에서 내가 냉동고에 갇혔다고 생각했더니 죽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사인을 봤더니 동사야. 불도 안 들어온 냉동고에서. 왜냐면 이 정신세계가 내가 냉장고에 갇혔다고 생각하니까 온 피부고 뭐고 다 온 기관을 다 반응케 해가지고 동사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혼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영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도 영이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주인인데, 에? 그 영이 주인인데 그 영이 태어나면서 앵해 할 때 모든 혼과 육을 다 깨워냈는데 깨워놨더니 이제 혼이 어 이제 예은아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하고 엄마가 부를 때 반응하고 뭐 하면 좋아하고 하는 그 혼이 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좋구나 하는 걔가 이제 내가 주인이야. 영이 기껏 깨어났더니 영은 뒷전으로 물러났고 어쩌다 가끔 영감이 발동해서 어 이상한 영화나 만들고 이상한 그림이나 개기스러운 그림이나 만들고 개기스러운 글이나 하고 내가 봐도 영감으로 쓴 글들 영화들 많아요. 엄청 나쁘고 사악한 쪽에 붙어서. 그런데 그 영이 그 영감이 그 영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쪽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 쪽에 그 마음을 다하고 왜 그 영이 칼디아 영역에서 마음을 이 영을 다해서 하나님 쪽으로 붙어라 이 얘기거든. 붙어서 하나님 거를 받아내면 이제 그리고 그 영이 내가 지인이야 내가 지인이야 그렇게 예뻐라 해주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예뻐라 이제 해줘봐 그러고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복음이 똑같냐고.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내용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바꿔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면 이가라 호샴마라바 야라바 이건 어떻게 돼? 혼이 이 입술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에게 넘겨줄 때 성령 받은 자가 이게 나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혼이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 말고 하나님 쪽으로 위해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네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하는 거지 계속 얘는 왜 이렇게 예뻐요 쓰다듬어 주면서도 얘는 정말 예뻐요 하면서 겉으로든 속으로든 아 계속 아래고 하나님한테 자꾸 기대는 마음으로 나 혼자 아우 예쁘다 하는 게 아니고 어 딸이 뭘 할 때도 아유 잘했네 이렇게 기특한 짓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걸로 가고 싶은 거면 아유 얘 정말 예쁘죠 기특하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거에 내가 이 현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서 내가 인간적인 내용으로 잘한다 이렇게 해줬을 때 잘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묻어 나오신다고 여기에 날 통해서 얘한테 뭔가 영향력을 끼치죠. 맨날 좀도둑질하고 뭐하든 나중에 큰 도둑 큰 감도 돼서 사형수가 죽을 때 엄마한테 내가 어려서 그 도둑질해왔던 그거 하나를 엄마가 그때 칭찬 안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뭘 해낼 때도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는 이 생각하는 게 뭔가 자신감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주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고쳐지는 방법은 우리가 잘한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좋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결실이 그리고 그게 선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 인간으로는 선할 수가 없고 누가 지금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지금 내가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털이 듣고 있고 주인이랍시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털들아 우리 죽자 우리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 그 십자가에 그 달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 선한 방법으로
이 밖에 있는 것들에 요동치는 게 아니고 그 현존하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맨날 얘기해 주잖아요. 아담이 기린을 보고 목이 길어서 기린 정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야 쟤 뭐라고 했었지? 라고 물을 때 아담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내가 정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걸 또 물어보시니까 쟤 이름을 내가 뭐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털. 그렇게 하지 않아. 기억하지도 않아. 그냥 봤는데 쟤요? 기린. 지금 봐도 기린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기린이라고 말한 거에 움직임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생명이 선악과로 인해서 교통이 이 부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기린이 지나갈 때 아담이 이번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아직 기린이란 이름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쟤는 이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기린.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담의 마음이었고 그런데 이 혼적인 이 내용 안에서는 과거 거를 자꾸 끌어다가 이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니까 엄청 피곤하게 사는 거죠.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이 마음이 가시고 그냥 편해지는 상태까지 가는 게 그게 기도죠. 그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거나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서 저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이 돼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아니고 해결도 안 됐는데 이미 마음이 편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냥 순간순간이 기쁘고 좋은 거. 지금 이거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라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결국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건데 니네가 하는 거 말고 내 거 써봐. 너네한테 다 줬잖아. 너네한테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아들을 줄 때 뭐가 아까워서 너한테 뭘 못 줬겠어. 다 줬지. 어? 다 줬지. 그걸 빼서 써야지. 다 줬지.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뺐었어. 내가 그걸 다 빼서 쓸 수 있는 자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빼서 쓸 수 있으면 제가 제 동생을 살렸지.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나도 털이라서. 그런데 그 털된 입장에서 얘기해 주건데 한 개, 두 개 다른 거 맛먹어 보고 또 다른 암 환자고 뭐고 살아나는 사람도 보고 하니까 이게 정말 된다라는 건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이게 나올 때 이게 현현되는 것도 알고 하는데 털인지라 쉽진 않아. 모든 걸 해내고 있진 않잖아. 그 천국문 한 개 한 개를 그 시간, 그 공간, 그 일,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 내 안에서 그 천국문을 그 열쇠로 딸 때 그 따는 만큼 죽는 날까지 성화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예? 그 많은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같이 첫째 아들 되지 마시고, 예? 첫째 아들 되지 마시고, 탕자 또 집 나가게 하지 마시고, 아들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옷 입고, 그 가락지 끼고, 그 신발 신고, 어디 일을 하러 가? 어디 쌍놈들이랑 또 노가다를 뛰러 가? 자녀답게 종줌 하지 마시고, 하인하지 마시고, 저 종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대상 안 올라가잖아요. 중대일까봐. 저 자녀예요. 저 반장이에요. 그 개념이 중요하다고. 예? 복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보셨는데 몇 년 전에 그 신앙이 내 그대로 신앙인 것 같고 또 힘들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간 것 같고 하고 있으면 이제 넘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영계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신앙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종교생활이지. 종교생활 매주 주일 성수 잘하고 계셨으면 첫째 아들이죠. 저 집사님도 딱 첫째 아들 스타일이신가 본데. 오늘 이게 들을 때 아 첫째 아들이 뭐구나 깨우치셨으면 이제 그 깨우친 애를 내려놔야 돼요. 그 깨우친 애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뭘 아 이제 잘해봐야겠다 하면 계속 그 밥에 그 콩나물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은 얘기할 때 맨날 하던 얘기를 또 다른 각도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한 듯 하지만 아 이게 팩트고 이게 진짜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다 가요. 이 땅에서 얼만큼 뭘 열어서 그게 내 마음에서 천국이 되고 남들이 볼 때도 어떤 일들이 형통되고 그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좀 더 기뻐지고 편해지고 하는 내용으로 누렸냐가 관건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가려면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다 가세요.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풀리고 하는 거를 누리려고 하시면 먼저 순간순간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는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추론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디아노이아가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용 모두로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로 죄를 예쁘다 하고 싶을 때 손이 올리고 싶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냥 마음만 어우 쟤 불쌍한데 이렇게 안 하시고 괜히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쓰다듬은 결과 제가 낫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에? 가끔 털된 자로서 그 말씀도 알아서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 떠나서 가끔 나가죠. 여러분이 많이 보시잖아요. 가끔 나가기도 하지만 에? 그 말씀이 이 안에서 풀어져야지 나가지는 거예요. 오늘 혹 그게 풀어질라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믿어야지, 그걸 믿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혼적으로 백날에도, 예? 그거 어쩌다가 믿지도 않는 자들이 예수 이름 권세로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어서 가끔 어쩌다 나가는 거지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얘기가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락 하고요.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또 그 깨우친 그 기름 부음이 활성화돼서 깨우친 그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내려놓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 침노한다는 건 그 천국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훔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행동에까지 방언하는 입술이 나오는 것 같이 모든 내 지경 안에 하나님이 예, 조그만 부분 하나하나라도 더 현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니 예수님과 함께 부어주신 그 모든 은사적 내용들이 이제 폭발하게 하셨고 활성화되게 하셨고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이제 그 종교 생활들을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온전히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 더 그 자녀됨을 누리기 원합니다.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부자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고 예수 안의 것들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변현하시옵소서. 전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모든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관통하여 영과 혼과 육의 그 속사람이 일치되게 하시옵고 날마다 그 겉사람들이 부패하는 그 상황들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구하오니 기쁘게 하시옵고 우리로 이제 아버지 안에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혼마저 육마저 이 땅 안에서도 형통한 자들로 나타납니다. 예수와 자녀됨들을 그 형통함들을 보란듯이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나누는 자들로 예수와 그 버리된 자들로 버리되지 않고 버리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 안에서도 모두에게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그것들로 나누게 하셨고 그것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로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그것들을 체험케 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한 명 한 명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60억의 인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지 않게 하셨고 그 너스레 안에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셨고 이제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온전히 자녀된가 그 아들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로 그것들을 다시 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로 전파할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현명케 하셨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지금은 이제 탈된 자들로 부족하고 그 안에서 어렵고 그것들로 주장하고 나타날 때가 많사오나 아버지께 아뢰고 나가오니 아버지 이것은 이거 없고 아버지 또 이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현안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오니 모든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든지 아버지께 아뢰듯이 얘기하게 하시옵고 나누게 하시옵고 그로 인해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들로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자들로 이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 이 땅 안에서 형통하길 원합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이 형통하고 이 땅 안에서도 형통하길 원합니다. 내 가족에 내 자식에 내 부모가 온 집안이 이제 형통하게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온전히 있는 자들로 이 집안에 예수와 현연케 하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돌쩌다 온 지경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할쩌다. 예수와 할렐루야 예수 그 묶임들이 다 풀릴쩌다. 그 막힘들이 뚫릴쩌다. 예수와 할렐루야.